오일팬 가스켓에서 누유가 확인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본넷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누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쌍용자동차 사업소에 들어갔습니다. 대기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를 맡기고 가시면 점검 체크해가지고 연락을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선 다시 회사로 복귀했죠. 오일팬 가스켓에서 누유가 확인된다고 합니다. 클린하고 세척을 해줄 테니까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일주일 정도 더 타라고 하더라고요. 누유는 발생한 거고 어디선가 샌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안 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본인들이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해봤는데 정말 1도 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 그냥 차 갖고 나와서 그날 저녁에 이제 차 받아서 그래서 집에 와서 다음날 한번 운행하고 그리고 확인을 했더니 누유가 그대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실제로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시동 걸어놓고 누유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뭐 완전히 방전된 건 아니지만 저전력 차단 됐던 흔적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계가 리셋됐거든요. 뭐 운행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링 상태로 놓고 누유 있나 없나 보고 누유 거의 없으니까 그냥 일주일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더 타세요라고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뭐 타고선 다음번에 혹시 누유가 있으면 어차피 작업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뭐 어차피 작업은 뭐 진행하려면 누유 흔적이 재차 발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계속 차를 조금은 더 써야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었으니까 보냈겠죠. 그래서 이제 차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거의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이틀 전에 한 번 더 본넷을 열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유가 조금 더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와우. 사진을 한 번 딱 찍어가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놓겠다. 다음에 정비를 할 때 뭐 참고해달라. 답장도 없어요. 그냥 업무용으로 회사에서 지급되는 거라서 문자를 확인 못하는 건지 아니면 통화만 되는 전화인지 모르겠지만 문자를 보내놨는데 뭐 답이 없었어요. 어제 쌍용자동차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쌍용자동차 인천사업소인데 서비스 잘 받았냐고. 그래서 아니요 서비스 뭐 잘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누유 확인이 됐고 그리고 다음에 스케줄 뭐 조정 또는 이제 뭐 상의차 문자를 보내놨는데 답변도 없더라 라고 했더니 그 사업소에서도 전화가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기사님하고 연락 잘하고 연락 오시기 전에 기사님하고 미리 연락하셔서 서비스 잘 받으세요 그러고 끊어. 그래서 이제 뭐하러 전화한 거야.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내가 뭐 잘 못 받았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 그러십니까? 이거를 뭐 담당한테 전화해가지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아요? 뭐하러 전화했어? 아무튼간 뭐 누유는 발견됐으니까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뭐 누유 서비스 관련해서는 받을 예정이고 자 일단 누유가 두 군데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여기에요. 이게 뭐 여기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여기에 모여있다고 설명은 못할 겁니다 아마. 이쪽에서 이제 보면은 먼지가 집중적으로 묻어있는 여기 이쪽에서 이제 조금씩 흐른 게 이쪽까지 이렇게 흔적이 누유 흔적이 발생되는 것 같고 오일팬 가스켓에서 누유 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발생됩니다. 여기가 지금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흥건하게 젖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누유가 발생되는데 그 클리너 뿌렸다고 해서 지금 누유 흔적이 안 보입니다 라고 보내는 거는 조금 세척해서 보내라는 뭐 매뉴얼 같은 게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해주면 자기네들도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쵸? 이해하는데 그냥 뭐 대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말 한마디 뭐 그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와우. 여러분들도 오일팬 가스켓
그 지금 누유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지금 빨리 한 번은 미리 신속하게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보통 펜가스켓이 뭐 한 3년?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균열이 생기고 경화가 되니까 균열이 생겨서 그쪽에서 누유가 된다고 해요. 이 차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차들이 특히나 뭐 BMW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엔진오일 교환할 때 필터하고 오일 팬 자체가 이제 일체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체하는 식으로 그냥 교체해 버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시기가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엔진 부분이 그 보증 기간이 5년에 10만 킬로잖아요. 1년 5개월 정도 탔는데 지금 누유가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3만 2천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킬로 되기 전에 한 번 더 한 6만쯤에 한 번 더 5년 되기 전에 6만쯤에 한 번 더 오일팬 가스켓 누유 서비스 받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자비로 해야 되겠죠. 다른 일반 차량들은 오일팬을 그거를 교체하는 게 좀 수월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우를 내려야 되는데 그 쌍용 기사님 말씀은 엔진하고 미션을 다 내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큰 작업이니까 3일 맡겨달라고. 일단 맡기긴 맡기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처나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작업이 밀려 있는데 며칠 날 입고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닦았는데 지금 엔진 테스트 계속 하고 있는데 누유 흔적 1도 안 보입니다. 그냥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다시 와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작업 밀어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서비스 이제 뭐 2년 동안 10만 킬로 타신 분도 있을 것이고 4만, 5만 타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거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세차만 하고 그러시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혹시나 엔진오일 사업소 같은 경우에 엔진오일 교환하게 되면은 사업소는 정비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애프터마켓에서 혹은 뭐 다른 튜닝 작업을 하면서 차를 띄우게 되면 내려가서 꼭 누유 확인하셔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니까 뭐 결과라든지 그쪽에서 오는 피드백 같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핸들이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교체 받았는데 그동안에 교체 받은 이후로 열선을 안 썼거든요. 근데 핸들이 또 울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울어버리나 봐요.